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로부터 도망치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겨내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또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아람 왕은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무력화하여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람 왕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약 다니엘 4장 35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성도답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 앞에 놓인 중요한 결정뿐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9절은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 즉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그의 말을 믿고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뜻을 선지자나 목사 또 신자들을 통해 전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도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은 교회와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아람 왕은 그렇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또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진정한 성공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저 텍스트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꾸준히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끝을 기도 일지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대 생활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아람 왕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의 섭리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렇게 아람 왕의 계획이 무산된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온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다양한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청하면 어떤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믿음은 살아감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실천은 공허하고 또 실천 없는 믿음은 역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행하십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심장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얼마나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과 지혜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